잘 있었어? 미안해. 자주 못 와봐서. 심수련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?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? 뭐야, 어? 아니, 민설한테 납골당까지 마련해 준 거야? 아니 도대체 민설한테 왜 그렇게 집착하는 건데요? 예? 두 사람 무슨 관계예요?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그동안 우리를 협박한 사람이 수련 씨였어요? 애들 녹음 파일 공개한 것도 다 수련 씨였냐고요? 수련 씨 정말 그렇게 한 번한테 사람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? 세상에 유골함까지 모셔놓고 아주 어? 수련 씨가 민설아 엄마라도 되는 거예요? 어? 민설아 얼굴이 아닌데요? 얘 누구예요? 제 딸이에요. 응? 제 딸이 얼마 전에 죽었어요. 아유, 빨리. 아니 마리씨 사람이 이상하네. 그, 아이고 정말. 여기 들에. 지금 뭐라고 했어요? 불륜이요? 예, 그 사진 속 여자분이 남편의 불륜 사실을 캐달라고 했어요. 남편분이 외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. 진짜 이런 거 개인 정보라서 막 말하면 안 되는 건데. 진짜 그게 다예요. 이 남자가 찾아오면 내가 남편의 불륜을 의심했다고 대답하세요. 그래서 뭐 좀 찾았네? 아니요. 찾다가 포기했어요. 워낙 관리를 철저히 하신 분이라 해봐도 별다른 건 없더라고요. 주회장님 진짜 너무하시네. 응? 아니, 어떻게 아픈 딸을 병원에 꼭꼭 숨겨놓고 살 수가 있어요? 그러게요. 아우, 우리 수련 씨가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. 내가 다 속상해서 진짜. 그럼 그동안 바빴던 것도 다 그 딸 때문이었다는 거예요? 죄송해요. 미리 말하지 못해서. 아, 수련 씨가 뭐가 죄송해요. 말하지 말라는 놈이 정상이 아니지. 설아 학생 자살했다는 얘기 들었어요. 그런데 내 딸이 너무 아파서 신경 쓸 새가 없었어요. 마음고생 심했죠. 이젠 나를 언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나한테 의지해요. 우리가 한두 번 사이도 아니고. 응? 혹시 외도에서 나온 자식은 아닌가요? 그게 아니면 주회장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. 안 그래요? 저 사람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자식을 무상심한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심한...